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배추 우거지하고 모청 시래기하고 두개 섞어서 시래기 모청 국 시원하게 끓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래기하고 우거지하고 대파 한 뿌리하고 청양고추 두 개하고 홍고추 하나 준비해 줍니다. 약간의 무도 준비해 주세요. 양념 재료입니다. 마늘하고 고춧가루하고 들기름하고 집된장하고 들깨가루하고 농축육수 준비해 주세요. 농축육수 3알 넣고 육수를 먼저 내 줄게요. 육수 끓을 동안 재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한 뿌리가 서서히 줍니다. 고추 두 개하고 홍고추 한개 송송 썰어 주세요.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칼칼하면서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시래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먹기 좋게 자른 시래기 볼에 넣어줍니다. 우거지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우거지 썰은 것도 시래기에 같이 넣어줍니다. 우거지하고 시래기에 된장으로 밑간을 해줍니다. 마늘도 큰한 스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 생들기름을 좀 듬뿍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구수합니다. 조물조물 밑간을 해주세요. 들기름 향이 예술입니다. 예술. 요거 코끼리 넣으면 보양이거든요. 간단한 곳에 무를 좀 삐져 넣어주세요. 무가 들어가면 또 굉장히 시원합니다. 무한 도막 이렇게 삐져 넣어주세요. 육수가 끓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밑간 한거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푹 끓여주세요. 한 20분 동안 푹 끓였거든요. 시래기하고 우거지가 흐물흐물해지면 보석한 간을 소금간 해줍니다. 여기에 파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썰은 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들깨가루 큰두 스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소끔만 끓여줄게요. 자, 부산아지매표 시래기 무청 우거지국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에 이렇게 끓여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